있어요. 네. 자, 이제 네. 자, 왼쪽을 볼까요? 다시 한번 왼쪽. 네. 안녕하세요. 저희는 볼빨간 사춘기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자 지영 형부터 한 분 한 분씩 인사 좀 해주세요. 네, 저는 볼빨간 사춘기에서 보컬을 맡고 있는 안정입니다. 네, 기타 치는 우지윤입니다. 일단 우선 저희가 상반기 때 좀 쉬고 또 굉장히 작업도 음악 작업도 많이 하고 편안하게 했는데요. 일단 오랜 기간 준비한 만큼 많은 분들께 들려드릴 생각하니까 설레고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네, 자 지윤 형. 네, 저번에 이어서 이번에도 이렇게 레드 다이어리로 찾아왔는데요. 이렇게 많은 분들 앞에서 또 보여드리려고 하니까 너무 기대가 됩니다. 일단은 사이판에서 엄청 네. 저희가 예쁜 색감들을 가득 담아왔고요. 곡 설명도 지금 해드리는 게 괜찮을까요? 네. 일단 이번 타이틀은 두 가지로 바람사람과 여행 두 타이틀인데요. 바람사람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번 앨범 준비할 때 본 녹음을 한 번도 안 한 곡이에요. 제가 회사 들어와서 데뷔 전에 곡을 쓸 때 썼던 곡인데요. 데모 버전의 목소리가 워낙에 풋풋하고 좋았어가지고 그대로 뭔가 빈티지한 감성을 이끌어온 곡이에요. 네? 그래서 왈츠, 4분의 4박자 왈츠 스타일의 곡인데 뭔가 저희의 맑고 순수한 그런 느낌들이 이제 여행과는 반대로 또 큰 매력을 와닿지 않았나 해서 더블 타이틀로 정했고요. 여행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또 여행을 워낙에 좋아하잖아요. 네. 네, 그래서 여행 뭔가 일상생활에서 지쳐있을 때 여행을 가고 여행을 감으로써 나를 찾고 싶다라는 취지로 곡을 쓰게 됐고 많은 청춘들이 이 노래를 듣고 여행을 갔으면 좋겠다라는 마음, 특히 이번 여름을 대표할 타이틀곡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일단은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너무 네. 부끄러워서 막 얼굴도 빨개지고 막 놀리고 막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감성이 그대로 그 영상에 담겨져 있는 것 같아서 너무 재밌게 봤고 네. 이제 지수님께서 너무 예쁘게 연기 너무 잘해주시고 해주셔서 멋진 그림이 완성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네. 좋았어요? 좋았죠. 감독님께서 옆으로 가지 말라는데 자꾸 몸이 이렇게 옆으로 가. 아, 그래서 저도 모르게 죄송합니다. 이렇게 계속 옆으로 가게 되고. 네. 네. 자, 안 부러웠어요 지금 양 보면서? 저는 계속 멀리서 이렇게 봤는데 그냥 괜히 제가 다 흐뭇하더라고요. 막 설레가 어떡해 이러면서 너무 재밌게 봤어요. 막 옆에서 조언을 해주더라고요. 네. 이렇게 말해봐, 저렇게 말해봐, 막 이렇게. 네. 연애도 한 번도 안 해보신 분이 감정이입을. 아, 네. 그렇기 때문에 좋은 곡들을 또 썼으니까. 네. 네.